전하, 옥체는 좀 어떠하시온지요? 아직은 편치 않으시오. 너무 심려 맛이 없어서 도구리 난 것이오니 탕약만 잘 드시오면 금방 쾌차해지시옵니다. 이제는 안색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상주하는 것이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할 내용이옵니다. 정말로 수락관 최고 상공이 자복을 했단 말이오? 예. 조정함과 관련이 있는 자요? 예, 전하. 망각하옵게도 조정함의 제자이옵니다. 이미 지난 주초유황 때 역모를 저지른 자입니다. 전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었으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꾸 이런 일을 벌립니다. 사살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은 계속 그대로 시행하시오. 예, 전하. 어서 나오거라. 판결을 집행할 것이니라. 능주의 유배가 있는 정암 조광조는 조정을 물랑케 한 뒤로 사사온다. 정암의 사주를 받아 역모를 꾸민 내금이 종사 부관은 이미 명을 다하였으나 참수에 처하고 그 가솔들은 관비로 내친다. 내금이 종사관 부관과 연계하여 이를 도모한 궁녀 백영과 장검은 제주가 하나 관비로 축출한다. 어쩌다 일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토록 참수를 청할 것만 관비로 내치다지요. 아마도 민정호가 사안부 감찰로 있을 때 오경모 제조대감과 자네 유착관계를 캔 것이 있었나 보네. 느닷없이 내금위장이 그걸 가지고 나타난 모양이야. 그자가 지금은 지방에 가 있으니 어쩔 수 없네만 돌아오면 아무래도 손을 좀 봐야 될 듯 싶네. 이제 다 끝났다. 눈에 가시들도 볼 일이 없어졌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표정이 왜 그러느냐? 아닙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 관비로 내쳐진 것들이 다시 궁에 들어올리는 마무하고 한상궁에게 밀리더니 너답지 않게 의기소침해졌구나. 너는 그리도 원하던 수락관 최고상궁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돼. 예. 마마님, 함부를 끊어주십시오. 연생... 함부는 왜? 제 가장 친한 동무가 지금 아무 죄도 없이 의금부에서 제주로 갑니다. 아무 죄도 없이? 예, 마마님. 마마님, 송구하옵니다. 장금이가 가장 친했던 동무였던지라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정에서 한 일이고 게다가 역모죄야. 어디서 그런 막말을 입에 담아? 너도 같이 관비가 되려는 게냐? 예,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마마님. 이런. 8살 때부터 같이 있던 동무들입니다. 배웅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을 봤나. 마마님, 창졸간에 이런 일을 당한 나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잘 달래서 데리고 들어오겠습니다. 예, 마마님. 마마님.
그리 해주시지요. 아이고 혼자 가면 어떻게 같이 가? 얼른 와. 아이고 참. 사기 왜 나왔어? 마마님 몸 괜찮으세요? 마마님 그래 괜찮아. 마마님, 마마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걱정 마라. 창이는 나 없다고 먹지만 말고 음식 열심히 배우고 민사꿈은 애들 잘 챙겨주고. 네 잠깐만 나도 같이 갈래. 잠깐만 나도. 연생아 그러지 마.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장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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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유 장금아! 아이고 마마님! 아유! 이제 출발할 것이다! 무도키를 불러서 가라! 자, 가자! 장금아! 장금아! 아버지! 장금아! 아버지! 장금아!